봉탁이 쓰러진 후 조맹덕은 그 기세를 더해갔다. 한편 유현덕은 조맹덕과의 싸움에 패하고 게다가 손발처럼 의지하던 의동생들과도 생이별했다. 유현덕이 큰 그릇으로서 꽃 피우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꽃 필 그때 그의 의동생들이 있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 마침 지금 유현덕과 그 의동생이 관도의 싸움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은 채 대치하고 있다. 소생은 원소를 도와주면서 그들의 재회를 돕겠다. 이번 진형은 여느 때보다 웅장하고 아름답군요. 나의 옛 친구를 치는 것이다. 위용을 갖추어 예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명가의 싸움 마음껏 보여주자. 전군 앞으로! 쓸데없는 책략 따위는 필요 없다. 단숨에 공격하라. 적자, 소생이 잡았다.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다음엔 지지 않을 테다. 적자, 소생이 잡았다. 하는 것도 전략이네. 적자, 소생이 잡았다. 혼자인가? 죽고 싶은 게로군. 대화력이군. 이럴 수가. 내가 너 따위에게 당하다니. 자신의 용맹함에 방심하였는가? 적장 알려! 관원장이 쓰러뜨렸다! 적장 안량을 쓰러뜨렸다! 이놈! 안량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 소생이 잡았다. 저것은 은장! 무사히 살아있었구나! 은장과의 싸움을 피한다! 도방으로 물러나! 물러나야겠군. 적군, 소생이 잡았다. 굉장한데! 안녕의 아픔을 알라! 각오해라!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난폭함일 뿐 나의 무에 미치지 못한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자, 소생이 잡았다. 조조 녀석, 농성하는가? 공성 연기를 꺼내라. 연기를 지펴서 나오게 하자. 적장 문치를 쓰러뜨렸다.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 소생이 잡았다. 아, 고수의 병량군 구원을. 병량은 내버려 둬라. 성을 공략하는 게 먼저다. 나 사실 대화력이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자, 소생이 잡아라. 나도 아직 멀었구나. 적자, 소생이 잡았다. 뭐라? 말량도 문추도 당했다고? 이 칼날의 예리함 너로 시험해볼 테야. 조조님, 여기서 물러나게 해주시오. 이 싸움에서의 제 역할은 완수하였습니다. 뛰어나구나. 이대로 성문을 돌파당해서! 분은 보였다. 우리의 위강으로 짓밟아 주어라. 지게 해드리죠. 성의 침입을 막아라. 쏴라. 붙이는 게 아니었는가? 적장, 소생이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지키는 것은 않을 테다. 적자, 소생이 잡았다. 모두 마음껏 날뛰거라. 경쾌하게 춤추어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늦겠다. 살려줘. 대활약이오. 전자인가? 싸움을 가르쳐주마. 이기는 날이 있어, 지는 날도 있다. 적자, 소생이 잡았다. 때로는 훈련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자, 소생이 잡았다.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자, 소생이 잡았다. 이 빚은 머지않아 반드시 돌려주마. 적자, 소생이 잡았다. 조조의 야망을 꺾어주었다. 명가와 갑자기 출세한 자의 차이가 난 싸움이었다. 여러 장수의 활약도 훌륭했다. 어차피 천민은 천민이다. 명가에 접하는 것조차 용서할 수 없다. 여러 장수도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섬기도록 하시오.